안녕하세요. 대전 중구의 마스코트 효도령 휴낭자입니다. 매주 금요일 효도령 휴낭자가 전해드리는 한 주간의 중구 이야기. 9월 셋째 주 중구 소식 지금 시작합니다. 대전 중구는 여성 친화도시 기반 조성 사업으로 관내 24시 편의점 10곳에 야간 범죄에 취약한 여성들을 위한 여성 안전 지킴이 집을 추가 설치했습니다. 여성 안전 지킴이 집은 아동, 여성이 위기 상황 시 지정 편의점에 긴급 대피하고 편의점 직원이 112 상황실과 연결된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이 현장에 신속 출동해 안심 귀가를 돕는 방식입니다. 석교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6일 석교동 자원봉사협의회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를 함께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행복 꾸러미를 만들어 지역 저소득 가정 100가정에 전달했습니다. 행복 꾸러미는 황사 마스크, 알코올 세정 티슈, 추석 명절 식품류 등 가정에서 꼭 필요한 7가지 생필품으로 구성됐습니다. 또한 문화 1동과 유천 1동도 지난 17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외롭고 쓸쓸한 명절을 보낼 관내 소외계층을 찾아 이웃 사랑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대전 중구는 방문 판매업소 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방문 판매업소 관련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불법 방문 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방역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방문 판매업소, 미등록 방문 판매업소 등이며 접수된 민원 사항은 현장 방문 조사, 행정 조치 등을 실시합니다. 불법 방문 판매 신고는 중구청 경제기업과로 하면 됩니다. 효도령과 휴낭자가 전해드리는 한 주간의 중구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